이은희를 한번 봅시다. 음력으로 11월 23일 1941년 11월 23일 오전 10시 음력. 근데 시는 좀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시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연은 1만 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기가 신사, 신축, 임술을사, 임술을사. 일단 명반을 한번 봅시다. 명반을 봤는데, 자, 인사신에는 뭐가 숫자가 될까요? 인사신에는 8 아니면 5 아니면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5, 6이니까 11에서 6병 5가 되죠? 8, 5, 2 중에 들어간다. 그럼 5가 되니까 5, 4. 그 다음에 휴월은 임묘지사 해가지고 그 월명서 뽑는 법은 이제 아시니까 그냥 바로 저기 갈게요. 9, 2, 9, 슉. 그러면은 이제 숫자 제거하고 9,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5, 6, 7, 8, 9, 1, 2, 3, 4. 신축. 네. 예. 7대충. 대충. 7대충. 네. 예, 요 하나나 합시다. 파살하고 다. 예. 사해충이니까 여기가 파살. 그 다음에 충미충이니까 여기가 파살. 오가 여기가 암금. 그 다음에 오가 가운데 하나니까 암금은 하나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 경사궁 어디 경사가 됐냐? 월명성에서 본명성이 있는 데가 여기가 경사죠. 월명성 숫자에 예, 그러면 감궁경사다. 이분은 감궁경사의 어떤 기질이나 성격을 가지고 산다. 조금 말도 잘 안 하고 좀 그렇죠. 이분이 예, 활기있게 안 하고 뚜껑이 이상해. 그다음에 두 번째. 대충을 보니까 77 대충이죠. 제가 이거 해보니까, 그 재벌들 이런 77 대충이 많이 나와요. 실돈. 그 다음에, 아니면 6도, 66 대충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니면은 또 오왕사를 많이 가지고 있고, 오왕사를 5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5가 꼭 그 연반 아니면은 월반에 5가 있고, 공통점이, 야, 이상하다. 왜 이렇게 공통점이 나? 나중에 이제 뭐 시진핑이나 아베도 그 오왕 뭐 대충 이런 것들 안에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 유명해지려면은 이 복음이 되든가 오왕이 있어야 되는 걸 대신에 그만큼 시련이 많다고 봐야 돼요. 딸이 자살을 하지 않나 뭐 시련이 많다고 봐야 돼요. 이게 이제 특징적인 게 이제 이런 게 나왔잖아요. 강국영사 77 대충. 그 다음에 나이를 한번, 그죠. 나이에 따라 한번 보면은 사니까 여기서 1, 5, 6, 10, 11, 15, 16, 20, 21, 25, 26, 30, 31, 35, 36, 40, 41, 45. 그 다음에 46, 50. 46, 50. 51, 55, 56, 60.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사업궁이고 이게 기회궁이고 발전궁이잖아요. 이런데 안파가 없죠. 자, 이거 또 보면 뭐예요? 이거 가정궁이죠. 가정궁에 하필은 가정궁이 안파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관청 고급인데 6이 있으니까 자체 6이 있으니까 관청 고급 뭐 국가 관련 뭐 보는데 뭐 옛날 구속된다든지 뭐 온갖 그런 거 보면은 이상하게 이 사업은 엄청 잘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 사업궁에 변화 변동하면서 사자체가
성공에 그대로 있죠. 발전공의 삶이 그대로 있으면 이게 키를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리를 하시기 전에 이렇게 가지고 팍 보면 아 어떻겠다 가정공 가정에 뭔가 문제 있었겠네 이런 갖다가 바로 판단하기가 그 다음에서 이제 사주와 같이 대비를 갖다가 이제 하면은 엄청 그 여러분들이 통변하시거나 설명하기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입원 중이잖아요. 네. 그 아니 저기 올해 78세네요. 78세인데 한번 봅시다 뒤에 이제 우리가 적을 아니까 52 사술 3 4 5 6 7 8 9 1 6 7 8 9 1 2 3 이제 돌아가는 건 이제 쉽게 하시겠죠? 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파하고 안검사를 한번 봅시다. 사해충, 파살, 진술충, 파살, 오가, 여기 안검, 안검살. 여기는 지금 대충은 뭐가 나오죠? 88 대충이죠? 아, 88. 88 대충이 나오죠? 대충은 뭐라 그랬어요? 대충은 강하다 그랬죠? 팔은 뭐예요? 변화, 변동, 상속, 뭐 이런 거라 그랬죠? 부동산. 이게 안금을 맡고 있죠? 팔팔 대충. 그러니까 특징적인 걸 우리가 이제 골라는 거죠. 여기 파가 있고, 여기 안금이 있고, 여기 파가 있는데, 또 오왕은 여기 또 오왕이, 변동자리에 오왕이 또 들어가 있죠? 자, 팔팔 대충은, 팔팔은 일단 강한 거라 그랬죠? 같은 숫자는. 강한 게 좋다 나쁘다는, 이래 암미나 파가 붙으면은 나쁘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나이를 한번 더 봅시다. 여기 지금 여기가 이제 적으니까 61에서 65, 66에서 70, 71에서 75, 76에서 80. 지금 뭐예요? 78세죠? 뭔가 딱 무지하신 게 있죠? 지금 이때 병들고 이는 또 직업도 해당돼요. 직업도 해당되고. 그런데 뭐 꼭 굳이 이제 가정공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팔에 변동 변화에 안검이 딱 붙으니까 80을 넘기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몇 년 전에 병들려가지고 그랬느냐. 우리 이거 보면 쉽게 알 수도 이해가 금방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주를 갖다가 이제 하면 쉽게 대운 분석해가지고 쉽게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몇 개 대해보시면은, 아, 이 사이에 뭔가 공통점이 있다. 왜 77, 여기 77 대충이 나오고, 왜 88 대충이 나오냐. 이런 게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발전 계획은 뭐예요? 발전 계획에서는, 이 또 3이, 원래 진공자리에 3이 와 있잖아요. 엄청 발전하고 이렇게 하고, 군은 뭐예요? 전기전자도 되고. 군 화려한 것, 전기전자, 학문, 뭐 이런 거 다 되잖아요. 문서도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딱 보는 순간에, 아, 이렇구나. 그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신문 뉴스 이런 게 가짜 뉴스도 많고 하지만은 어떤 중소기업이 됐든 어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뭔가 큰 획기적인 게 뭐 나왔다라면은 그 사장이나 회장의 어떤 생년을 알면 이렇게 하고, 아, 현재 어떻겠다 이런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자기가 투자를 한 주식 투자를 하든 아니면 어떤 뒤에 땅 투자를 하든 참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걸 보면은 요새 또 일본하고 문제가 많으니까 아베 한번 봅시다. 아베. 아베는 1954년 8월 25일 음력요. 8월 다 어쨌든 음력으로 기준을 해가 보통 8월 25일 신은 모릅니다. 근데 날은 그 원래 일본 사람들이 양력 쓰잖아요. 양력으로는 9월 21일 갑오 개유 경진 좌오묘는 1 아니면 4이면 7이라 그랬죠? 네. 12니까 11에서 하면 1이 되네요. 1. 1, 4, 7도 나가겠죠? 1, 이것도 또 1이 되네요. 오. 그 이제 여러분 딱 보시는 순간에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분들은 1, 1, 1 세 개 나오는 사람도 있고, 1을 딱 두 개가 나올 때 벌써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를 이제 나중에 숙달되면은 표 안 해도, 아, 1 딱 두 개네.
뭔가 강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딱 바로 느낄 수 있고, 또 오가 있다. 오가 있다? 뭐예요? 오왕살이 딱 바로 있잖아요. 요거 딱 보는 순간에, 아, 어떤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감을 잡아야 돼요. 자, 한번 가봅시다.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이제 뭐 숙달은 여러분 잘 하실 거예요. 좌우충, 여기가 파. 묘유충, 여기가 파. 그 다음에, 오 반대, 여기가 암암. 암암. 두 개가 겹서니까 강한 사람이 바로 타입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오니까 자 4, 5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갖다가 나이를 한번 붙여봅시다. 한 살, 다섯, 여섯, 열, 열하나, 열다섯, 열여섯, 스물, 스물하나, 스물다섯, 스물여섯, 서른, 서른하나, 서른다섯, 서른여섯, 마흔, 마흔하나, 마흔다섯, 마흔여섯, 오십. 51, 55, 56, 60. 이 가정궁에 킬킬, 돈과 돈이 엄청 많죠. 가정궁에 집안이 부유하겠다 뭐 이런 걸 또 판단하시면 돼요. 또 여자가 여자궁이잖아요. 여자 집에 돈이 많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남자궁에 여자가 있잖아요. 여자한테는 힘을 못 쓰겠구나 집안에서는. 이게 고급궁의 제거죠. 그러니까 아, 사사? 이거는 교제의 교육인데 변화, 이 사람은 변화 변동이 엄청 많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요거죠. 밤. 어두운 곳에 31살부터 여기 또 88. 여기 파가니까 40도 50이 안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60이니까 좌우충, 파. 진술충, 파, 암, 그 다음에 오가 있거나 다 됐네요. 여기에서 61, 65, 66, 70, 71. 그러니까 현재 자기 고집대로 쭉 밀고 나갔죠. 60, 지금 66이니까 이제 60이 왔네요. 뭐 우리가 욕을 하든 말든 뭐 이제 자기는 뭐 잘 나겠지, 거기서. 여기가 대충 한번 찾아봅시다. 삼삼대충이네요. 삼대충은 뭐예요? 안파도 없죠. 안파도 없기 때문에 발증, 기회, 사람은 기회가 계속 어떤 이 60이 있더니 항상 기회를 잘 잡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운세다. 60 이후에. 그러니까 아마 지금 재선됐는가요? 두 번 했는가요? 그, 이제 총리를, 수상을.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76, 80, 81, 85, 여기 이때 여기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기 예. 여기서 명예가 실추되고, 여기는 6은 명예도 돼요. 명예가 실추되고 뭔가 일본 경제가 엄청 안 좋아진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면 여기서 옛날에 뭐 이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이제 보시니까 뭔가 답이 딱 나오잖아요. 강하고 오가 들어가고 뒤에 이게 이뿐만 아니고. 시진핑이라든지 트럼프라든지 보면 다 그런 경향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해답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모르는 사람, 어떤 생년을 해가 딱 했을 때, 아, 이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겠구나. 이게 풍파가 많은 사람이겠구나. 바로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죠. 거기서 사주와 같이 딱 풀어보면은 아주 이제 재밌게 우리가 이제 통변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